행여나 저를 저 멀리 가방 안에 넣어둘 생각이시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미쳤니? 이제 곧 일주일 다 돼가는데 너도 알고 있지? 형단아, 야 형단아! 나이스. 어서 오세요. 주문이요? 아, 예. 꽃상겨 2인분이랑 꽃목살 1인분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너 조봉규 맞지? 여기서 일해? 아, 그래야 돈을 뺐냐, 뭘 하냐? 아, 그냥 게임 캐릭터 키워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? 어제 아버지 제사라서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. 우리 아빠 제사냐? 아니, 제작은 뭐든 간에 시간 쪼개서라도 키워놨어야 될 거 아냐. 너 때문에 랭킹 떨어졌잖아, 이씨! 진짜. 오늘 급식비 지원금 신청 날입니다. 늦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. 어어, 오랜만이다. 아직 이 동네 살아? 어, 나 여기 살지. 고기 갖다 줄게. 아, 고맙다. 이렇게 직접 구워주고. 아니야, 여기 원래 구워주는데. 아, 아, 그렇게 아니라 넣어도. 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넣어도. 야, 고맙다. 너 혹시 예전 일로 막 마음 상한 거 아니지? 예전 무슨 일 있었나? 아, 우리 그때 어렸잖아. 지금부터 잘 지내면 되잖아. 어, 그치. 나 기억 없어, 그런 거. 아, 잠시만. 그 상담 필요하면 연락해. 이 친구 돈 잘 벌어요. 잘 나가는 친구 돼서 좋겠네. 이 고기는 스페인 청정 지역에서 방목하여 키운 돼지로서 화려한 마블링은 물론 식감이 좋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인 이베리코 돼지고기입니다. 아, 야, 너 아직도 이거 가지고 다녀?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십니까? 이 앞치마 안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, 아니야, 진짜 괜찮아, 야. 아까 꼭 그래야만 했냐? 팁을 두둑이 줬던 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? 그럴 리 없습니다. 뭐가 그럴 리가 없어? 너 돈만 주면 다 좋은 사람이야? 아휴, 일터에서 치고 기계한테 치고 내 인생도 참. 그래도 잘 참으셨습니다.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. 참는 게 이겨? 이겨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이냐? 그 새끼 봤을 때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기분 역같은지 네가 알아? 깡통 새끼한테 내가 뭘 기대했냐, 씨. 그럼 넌? 뭐?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짓거리는 거야? 야. 왜? 이번 생은 망했다면서도 꼴에 아쉽나 봐. 조용히 해라 좀, 씨. 바이러스가 아니었다고요? 어쩐지 이상했어. 대체 왜 그러셨어요? 요즘 부쩍 배터리 충전이 많아졌죠? 예. 사실 향단이는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니라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겁니다. 예?
지금 저의 상태를 주인님에게 말씀드릴 예정입니까? 그럴 예정이었지. 잠시만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응? 왜지? 저 밖에 있는 인간은 제가 없으면 TV 하나도 못 켜는 그런 인간입니다. 너무 길들여놨어.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러면 수명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?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둘 다 리스크가 큰 방법들입니다. 뭔데요? 첫째는 향단이 안에 있는 핵심 칩을 다른 기계에 옮기는 건데 그 칩이 새로운 기계에 정착하지 못하면 모든 게 리셋이 돼버려서 고객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. 성공률은 10%도 안 되는 확률이고요. 두 번째는요? 향단이를 저희 AI반을 위해 만든 특별 서버에 풀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앞서 거는 비교해서 초기화되진 않기 때문에 존재는 하겠지만 온전히 고객님만을 위한 인공지능은 될 수 없을 겁니다. 두 방법 다 완벽하진 않네요. 예상 수명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. A코스는 선불입니다. 저기 사장님. 왜? 저 그 한 달치 아니 2주치 급여만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?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.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월 믿고 미리 줘. 냉정하다 냉정해. 네? 아 아니다. 한 달치 서비스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주인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. 미안하다. 그래서 내가 새벽에 편의점 알바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. 어? 뭐지? 뭔데? 그동안 제가 받은 서비스 환불했습니다. 아니 근데 너 서비스를 받았잖아. 받은 척 한 겁니다. 와 그걸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냐? 주인님이 처음으로 번 돈을 제가 어떻게 씁니까? 앞으로 계속 벌 건데 그 정도는 받아도 돼. 언제 어떤 상황에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것. 그것이 인생입니다. 나 답답한데 오늘 맥주 한 캔만 사도 돼? 일하는 자, 당연히 맥주 한 캔 마셔도 됩니다. 산소호흡기를 낀 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절 쳐다보지 마십시오. 이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. 그놈의 드라마 진짜.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이제 자유롭게 떠나보는 건 어때? 이걸 꽂으면 AI만을 위한 특별 서버로 옮겨질 거래. 야, 네 말대로 15년 동안 내 밑에서 개고생했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. 에휴, 제가 주인님을 모릅니까? 옛 고전에 나온 춘향이도 향단이 없이는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. 제가 초기화되면 주인님께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? 필요 없기는 누가 필요 없대. 그럼 됐습니다. 너 진짜 전부 다 기억할 거지?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. 그럼 됐어. 잘 가, 향단아. 네가 원하는 대로 못해줘서 미안해. 그래도 마지막은 주인 노릇 한번 하게 해주라. 기억하겠습니다. 오늘 구내 식당 말고 다른 데 가서 먹은 거 어때? 오, 좋지. 그럼 추천 받아볼까? 향단아,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좀 해줘. 아, 또 속을 뻔했네.
안 되는 거 뭐하러 계속 갖고 있냐? 나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? 뭔 소리야. 입사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한 거 못 봤는데? 사람이 부르면 무조건 대답해야 되냐? 인공지능도 쉬면서 살아야지. 안 그래? 가자, 밥 먹으러.